그렇다면 바다 위에서 염산 처리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? 작업을 하러 나가는 어민을 따라 바다로 나가봤습니다. 배 중앙의 커다란 수조에는 염산을 탄 바닷물이 담겨 있습니다. 뱃머리에서 긴발을 들어 올립니다. 배 위로 올라온 긴발은 그대로 수조의 물속으로 들어가 한동안 염산이 섞인 바닷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빠져나옵니다. 농도가 약해지면 다시 수조에 염산을 붓습니다. 한번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양이 사용될까? 20리터, 10만 정도를 준비 정도예요. 그리고 180리터라. 근데 비닐 상태나 이제 사람마다 다 틀려요. 하는 방식이. 비닐 많이 길었을 때는 한 줄이 안 나가서 10만 정도 하고. 작업 후 수조에 남은 희석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일까? 이거 다 뜨고 나면 이건 어떻게요? 이제 뜨고 이렇게 하면 엎쳐져 버려요. 아니, 물이 없어서 약. 엎쳐지면 이렇게 굳어서. 굳어서 이렇게 내려가니까. 작업이 끝나갈 무렵 슬슬 수조의 바닥이 드러납니다. 염산에 푹 담궈졌던 긴발은 그대로 바닷물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. 보름에 한 번 가량 하는 산처리 작업. 한 번 작업을 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염산이 긴발에 묻어 바다에 뿌려지고 있습니다.